캐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설계들로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의 약자로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를 의미합니다. CAD를 활용하기 이전에는 보시는 사진과 같이 설계자가 종이 위에 자와 연필로 직접 도면을 말 그대로 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번 그려진 도면은 수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려진 도면을 보관하는 것도 별도의 공간이 필요했고, 설계 작업이 거듭될수록 그려진 도면을 찾는 것도, 수정하는 것도, 보관하는 것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연필을 어떻게 깎아서 사용해야 하는지, A4용지보다 큰 크기의 도면을 어떻게 접어서 보관하고 펼쳐보는지에 대한 가이드도 있을 정도로 설계 작업은 매우 어렵고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CAD를 도입한 이후에 설계 작업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볼수 있는 무한한 평면에 CAD의 여러 기능을 이용해서 도면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색깔별로 연필을 깎을 필요도, 여러 번의 수정 작업 때문에 도면 용지에 구멍이 날 걱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품 특성에 맞는 신뢰할 수 있는 도면을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도면의 수정이 필요하다면 관련 기능을 통해 몇 번이고 쉽게 수정할 수 있고, 완성된 도면은 PC나 클라우드에 저장해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쉽게 검색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CAD를 검색하기만 해도 관련된 많은 설계 툴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도면 설계 툴 중에서 어떤 툴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 캐드는 비싸고, 저 캐드는 믿을 만한지 의심이 되고, 저 툴은 제품 선택의 폭이 너무 좁고, 다른 툴은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소 시스템의 2D 캐드 설계를 위한 최적의 설계 툴인 드랩사이트는 어떨까요? 우선 드랩사이트는 DWG나 DXF 형식의 2D 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2D 캐드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상황이나 사용자 상황에 맞게 연구 라이선스나 기간제 라이선스, 네트워크 라이선스 등을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드랩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드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 여러 이유로 유지 보수와 기술 지원이 필요합니다. 드랩사이트는 국내 여러 리셀러사를 통해 유지 보수와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넓은 UI 커스터마이즈와 명령어 매핑을 통해서 설계자는 나에게 편한 도면 작업 환경을 구성할 수 있고, 다양한 형식의 도면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높은 작업 효율로 빠른 설계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드랩사이트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드랩사이트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드랩사이트 엔터프라이즈 플러스, 드랩사이트 메카니컬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드랩사이트 엔터프라이즈는 드랩사이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제품입니다. DWG와 DXF 형식의 도면을 전문가 수준으로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고, 풍부한 설계 라이브러리와 생산성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드랩사이트 엔터프라이즈 플러스는 한 단계 더 발전된 제품입니다. 드랩사이트 엔터프라이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과 함께 3D 모델링 도구와 2D 구속 조건 설정과 같이 도면 생성 관련된 고급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랩사이트 메카니컬입니다. 드랩사이트 엔터프라이즈 플러스의 기능을 모두 사용하여 도면 설계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랩사이트 메카니컬만의 고급 도면 관리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드랩사이트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소 시스템의 2D 설계를 위한 2D CAD, 드랩사이트. 이미 전 세계 400만 명 이상의 엔지니어가 드랩사이트를 이용해서 도면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해 더 많은 엔지니어가 드랩사이트를 선택하고 계십니다. 드랩사이트는 별도의 파일 변환 없이 기존의 DWG나 DXF 파일과 나에게 맞춰진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누구나 쉽게 도면을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는 전문가용 2D CAD입니다. 앞으로 이어진 영상에서 드랩사이트의 사용법과 활용에 대한 영상이 순차적으로 공유됩니다. 드랩사이트를 활용해서 쉽고 빠르게 2D 설계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